전문가들은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리아 FP 김성환 팀장, ISIC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성환 팀장님,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장에서 특징주로 이 현대건설기계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현대건설기계 주가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6%, 6,700원 상승한 46,450원에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다음 주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전쟁 전후 재건 방안에 대한 논의로 방안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일제히 재건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오늘 이제 6월 6일부터 8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외교부와 면담하고 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의견 나누고 교육이나 투자, 개발 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료가 직접 한국 방문하는 거 처음인데요.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 방안으로 재건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있어서 재건 관련주 주가가 상승하는 하루였습니다. 방한 기간 동안 한국 기업 등도 방문해서 재건 관련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장에서 벌써 테마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쟁이 안 끝났는데 벌써 재건 얘기를 하는 거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염두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그래도 2008년도 인도 시장 진출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월간 굴착기 판매량 1위를 달성한 바가 있고요.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비중이 높았는데 이번에 이제 인도나 북미 쪽으로 해외 비중 확대되고 있어서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굉장히 또 좋게 보입니다. 그래도 현대건설기계 들어가실 때 이 단발성 이슈로 시장에서 잠깐 보인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의 변화는 기대감이라 생각하시고 매출과 실적 상승 그리고 이 실질적인 변화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장 22%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는 좀 달고 있습니다. 16%대 슈팅이네요. 46,450원이고 기관의 매수세 흐름 행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체크하시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어떤 종목 좀 유익 있게 보셨나요? 일단 혜성 TPC가 이제 좀 오전에 굉장히 좀 강세였는데 오후 들어서는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용 감속기 제조 전문 업체이면서 또 이제 풍력 관련해서도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뭐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 투자에 굉장히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동사도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로봇 관련 기업들과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차별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동사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로봇용 초정밀 감속기를 또 생산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전 세계에서 일본이 한 60%에서 7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산 제품이 굉장히 좀 귀한 면인데도 불구하고 동사는 유일하게 국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서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반적인 이런 산업의 파이는 굉장히 좀 성장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인천에서 현재 19조 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서 또 대규모 이런 풍력,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또 세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들과 이제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유의하실 점은 아무래도 재무적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단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